바로 정치평론가 박태웅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행진하는 모습 보면은 가슴이 찡합니다. 며칠간 여러분들이 아마 유엔, 미국의 뉴욕의 유엔에서 펼쳐지는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지 잘 보셨을 겁니다. 어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합당한 말씀을 하고 다니셨습니까? 다 그렇게 느끼셨어요? 저 청와대 참모들이 잘못 보시고 있죠? 충원을 드리는 충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뭐 그 블룸버그 통신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통신사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의 다자외교 무대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는 것을 평가해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외교적으로 부끄러운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냐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대통령도 아니에요. 특히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종전 선언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팍스 뉴스하고 인터뷰, 코리아 소사이어티, 에이시안 소사이어티, 한소는 Foreign Relations, 외교협회 등등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감당. 종전선언을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고서 나중에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또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그것이 한번 선언을 하면 취소가 됩니까? 선언을 하면은 곧바로 대한민국은 조카의 물결이 요동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노튼 전 국무부 자문관입니다. 그분이 종전선언 한번 종전선언을 하면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선언이다. 다시 한번 전쟁 상태가 조정됐을 때 되돌릴 수 있지.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 또 미국의 많은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대통령이 앞서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이 경제협력하면은 보통 국가가 돼가지고 경제 발전이 잘 돼서 서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남북 간의 관계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에? 우리가 설사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겠지만 혹시나 포기해가지고 경제협력을 하고 대북 투자를 하고 하더라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독재 정권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마도 지금의 개성공단처럼 아주 제한적인 산업단지 만들어가지고 통제하면서 북한의 노동당의 모든 것을 쥐고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면서 경제적인 불안 빨아먹으면서 독재정권만이 없는 이런 나쁜 구습을 다시 가지고 갈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대한민국이 연방제니 뭐니 하면서 헌법을 위반하면서 북한의 전략전술에 몰아나선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11월 6일까지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편지도 보여주면서 참 아름다운 편지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속성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정치적으로 중간선거에서 북한 문제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시 평가를 유보하고 있어요. 아마 11월 6일 중간선거가 끝나면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후폭풍이 밀려와가지고 우리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파고가 올라올 때 이것을 잘 수습해서 싸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자유한국당 보고 정신 좀 차리고 싸우라고 그래도 중요한 현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아직도 투쟁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얼마 전에 신재철 의원이 그 뭡니까 카드 사용 내역 가지고 투쟁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도 10배, 100배 큰 국가의 현안들이 걸려있는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범보수권 대동단결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정치 세력은 다 모여야 된다. 단일 대우를 만들어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거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싸울 의지가 있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 대한애국당, 그리고 모든 범보수 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전선을 만들어서 싸워야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뭉쳐야 됩니다. 뭉쳐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바로 우리 보수권이 지금 분열돼서 단합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추석 전에 모처럼 만의 그 안시생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고구려의 양만춘 장군이 장태종 이세민이 20만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고구려 중양성을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5천의 군대로 20만의 장태종 군대를 물리쳤어요. 5천명이 20만을 물리쳤습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정신을 차리니까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저기서 태극기 집회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단일 대회로 모여서 다 같이 추진하는 그런 날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신,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역사도 있어요. 1년 전인가 남한선생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말발굽을 디디고 오니까 남한선생으로 피신한 인조는 무기력하고 싸울 의지도 없고 신하들은 방파 싸움으로 사고 노열돼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결국은 청나라의 말바꿈에 지켜서 조선의 임금이 청나라 황제 앞에 가서 머리를 찢는 이런 지옥적인 역사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50만 명이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정치를 잘못하고 지도력이 없는 지도부를 만나면 이렇게 백성이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구한 말에 대신 몇 놈이 의사부조약에 사인한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종전선언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전선언 하면 주한미군 철수하라. 분명히 새로운 흐름이 생길 거예요. 이걸 막을 흐름이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미국에 있는 상원의원 하원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랑하는 한민동맹을 존중하는 세력들은 부지런히 편지 쓰고 미국의 국회의원들한테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청원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 의원들 내일부터라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전열을 정비하라고 여러분들이 꾸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에서 5대 강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과 그런 국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 고비입니다. 반드시 고비를 넘고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대한민국이 올 때까지 여러분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